네, 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상승이 1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헥토 이노베이션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오토에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처리사 하락장에 산돌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브릿지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하이투자증권의 강북 더블센터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관 차장님, 지금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연준의 베이 지부에서 금리 인상 종료 시기 상조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고용이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이제 잦아들었고 고용까지 꺾였으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힘들겠네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려준 것 같은 그런 좀 강한 이슈가 나왔던 것 같고요. 미 증시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좀 활력 없는 횡보 장세 내지는 소폭의 하락 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우디 러시아가 지금 원유의 감산 조치를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다시 한번 낮아지고 있는 CPI라던가 이런 수치들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강달러 현상과 환율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강한 섹터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AI라던가 로봇 이런 쪽들이 이끌어주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는 후공정단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산 연장 조치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자,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제도 이제 미국 증시도 유가 상승이 또 지속되고 뭐 지표도 좀 뭐 잘 나오다 보니까 특히 ISM 서비스 지표가 좀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긴축에 대해서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다. 뭐 인플레이션이 좀 더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부각됐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엔화가 지금 계속 약세가 가다 보니까 어제 이제 아마 그 금융당국에서 외환당국에서 좀 일부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37을 넘게 했다가 그리고 약간 개입이 나와서 조금 잦아들었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악세가 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3일 연속 매수하다가 어저께 매도로 전환됐는데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이 매도 쪽으로 가담을 잡는지 여부는 좀 환율과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 채권 금리도 미채권 금리 좀 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 그 자산에 대한 그 회피 심리가 좀 발동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는 강했다가 오후에 그 뭐 에코프로 폐쇄 관련된 노이드가 이제 작용해서 좀 밀렸는데 이게 이제 그 사안이 2021년도 이미 마무리된 사항을 기자가 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접근한 내용이 기사가 된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낙폭 과대 들어갔습니다. 그 DMI 플러스가 8.7이라서 보통 10 밑으로는 낙폭 과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뭐 어제 미국장 빠진 것 때문에 시장이 전체 개파락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 쪽에 상위 종목들이 낙폭 과대 들어가기 때문에 오후장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제 외국인들도 선물을 매도했다가 막판에 좀 환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위클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청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8월달 저점 찍고 시장은 반등하고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지금 매물소화 양시장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겠고요. 현재는 정책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여러 수급의 공백기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지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CPI라든가 FOMC 그리고 이제 올해 이번 다음 주가 이제 성급 동시 만기니까 그 때까지가 어떤 시장이 좀 고비지 않겠냐 싶고 코스닥은 오늘 이제 낙폭과대 구간이 좀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는 지금 8월 저점 형성 이후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섹터 및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관 차장님, 주요 섹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주요 섹터 몇 개 특징 섹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화학 업종에서 정유 섹터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사우디 감산 연장 결정 때문에 서부 텍사스유가 $87.5 넘어섰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90.6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유가 대형주 쪽에 GS라던가 S-OIL,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좀 자극을 받았고요. 사우디, 국영의 SPA통신에서 연말까지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감산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원유의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덜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큰 수요가 몰려오면서 유가를 상방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뿐만 아니라 좀 중소형주 단에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흥구석유라든가 극동유화, 중앙에너비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유가의 방향성을 좀 잘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의 방향성 잘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유주 주목하고 있는 부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헥터 이노베이션 말씀드리겠고요. 3분기 실적 시즌 곧 다가오니까 뭐 실적 좋은 종목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2분기 때 그 최고 매출도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3개 분기 연속 그 최고 매출의 경신이고 2분기 언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런 흐름이 3분기도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좀 전망이 나타났고 동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이런 그 그러니까 구독경제 서비스, 여기 뭐 로그인플러스라든가 그 간편경제 매니저, 뭐 휴대폰 번호보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더센카드라든가 발로소득 같은 이런 플랫폼 사업으로 재투자하면서 같이 선순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더센카드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지금 50만 명의 카드가 290만 명 들어갈 정도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최근 발로소득이 에페크 플랫폼 발로소득 같은 경우도 최근에 회원수가 100만 명 돌파해서 이 신규 플랫폼 사업이 지금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PG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PG 산업이 거래량 증가하고 그 신용카드도 증가하면서 실적도 좀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 데이터 신사업도 같이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전체적으로 좋은데 밸류가 좀 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PR이 한 6배 정도, 내년 기준은 5배 정도라서 동종 업계 대비 13배에서 14배 정도 대비해서 크게 접속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14% 정도 나오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평가도 좀 해소가 일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이고요. 최근에 좀 며칠 좀 올라온 게 있으니까 바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대략 14,300원 그 전후에서 좀 눌렸을 때 늘렸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정 PE 한 7배 정도 주게 되면 17,700원 정도 나오니까 아직도 뭐 업사이드는 좀 더 편안하게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헥토 이노베이션 관심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3분기 그러니까 3년 넘게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